어제 유례없던 대규모 정전으로 15만 4천 가구는 물론이고 다른 지역까지 이게 커질까 봐 많이 놀라고 걱정을 했습니다. 특히 교통신호등이 다 꺼지면서 곳곳에서 교통체증과 혼란이 일었는데요. 자, 그런데 2011년에 사상 초유의 정전 사태가 있고 나서 교통신호등에 UPS라고 하는 정전이 돼도 신호등이 꺼지지 않는 장치를 해놨다고 하는데 이번 정전에는 이게 작동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구현희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울산 남구의 공업탑 로터리. 차들이 서행하며 길게 늘어섰습니다. 지난 6일 오후 갑작스런 대규모 정전 사태로 울산 지역 신호등 140개가 동시에 꺼지면서 교통이 사실상 마비된 겁니다. 공업탑에 진입하는 차랑 엉망이 되셨죠. 차가 이제 통제가 안 되는 상황에서 그래도 이제 경찰관님들이 나중에 나와서 통제하면서 조금 이제 풀리긴 했는데 두세 시간 동안 계속 퇴근 시간에 겹치면서 좀 많이 겹쳐서 차가 되게 혼잡스러웠었어요. 지난 2011년 한전의 수요 예측 실패로 사상 초유의 정전 사태가 일어난 이후 각 지자체는 정전에도 꺼지지 않는 신호등을 도입했습니다. 무정전 전원장치 UPS가 들어간 일명 비상신호등으로 울산에서도 공업탑 등 8곳에 설치됐지만 정작 이번 정전 사태 때는 무용지물이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무정전 전원장치 UPS가 설치돼 있습니다. 이 정전이 되더라도 최대 2시간은 신호등이 꺼지지 않아야 하지만 아예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배터리 수명이 다했기 때문입니다. UPS 배터리의 평균 수명은 5년 정도. 하지만 2012년에서 15년 사이 설치된 이후 이번 정전 사태가 있기까지 단 한 번도 교체하지 않았습니다. 설치는 울산시가, 운영과 관리는 울산경찰청이 하는데 수명이 다한 기기를 그대로 방치한 겁니다. 정전 됐을 때 바로 복구돼야 정상 작동하는 거기 때문에 그 상태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다 고장 내구현은 지난 걸로. 한 번도 못 쓴 거죠. 사실 만일에 대비했을 생각 아닙니까? 근데 그 만일의 사태가 안 왔기 때문에. 길게는 7년 이상 작동이 안 된 건데 그런데도 경찰은 최근까지도 정상적으로 작동되는 것처럼 보고했습니다. 다 정상 작동되고 있다라고 보고를 한 거네요? 저희는 그렇게 받았습니다. 수치는 지금 우리가 이제 해줬고요. 운영은 경찰청이 하다 보니까 이게 좀 사각지대 놓인 것 같아요. 울산시는 수명이 다한 신호등 UPS를 전면 교체하고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번과 같은 정전 사태를 대비해 예산을 들여 설치하고선 정작 재기능을 하지 못한 것을 두고 경찰과 울산시 모두 책임을 면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JCN 뉴스 구현입니다.